그럼 먼저 당내위원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. 임명장 신보라, 위 사람을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. 임명장 김임용, 위 사람을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 부위원장으로 임명함. 당무감사 관련해서 못된 짓, 고향 짓 이런 반응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좀 눌러주세요. 잠깐.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. 거기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? 정당하겠다는 거죠. 금요일날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법부의 양심을 믿습니다. 무죄 판결 확신하고 계신 거죠? 내가 유죄 판결 받는 게 언론에서 바라는 겁니까? 하지만 오늘 유기준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기자회견 하겠다고 지금 예정을 해놨는데 조직적인 반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발 움직임이 좀 있는데 계량화된 수치로 계량화된 수치로 컷오프를 했고 또 내가 보고받은 것은 명단 전체를 보고 받은 것은 일요일 날 아침 8시입니다. 그때 카톡으로 내 다 받았습니다. 그전에는 1, 2, 3등만 받았고. 그런데 당무감사위원장실에서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? 알겠습니다. 유기 조심하십시오. 네. 3분 내에